황당무계 루머에 시달린 스타 13위는 이병헌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병헌입니다. 아, 목소리 어떻게 해.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명품 배우 이병헌 님은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해당 출연료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1억. 24회 출연료의 총액은 무려 약 36억 원. 우와. 우와. 입틀맛. 억소리 나는 출연료로 화제됐던 배우 이병헌 님.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입을 가진 이병헌 님이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휘말려 짠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짠돌이? 안 어울리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 굉장히 당황스럽고. 배우 이진욱 님, 이선균 님, 이민호 님 등 국내 최고의 남자 스타들을 모델로 발탁하던 비도넛 업체. 아, 기억나요, 광고. 2001년 당시 비도넛 업체의 모델은 바로 이병헌 님이었는데요. 와. 맛있겠다. 그러나 1년 만에 갑자기 다른 모델로 교체되면서 한 가지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바로 이병헌 님이 디도넛 업체의 모델이라는 이유로 매장에 직접 방문해 수도 없이 공짜 도넛을 요구해서 말도 안 돼. 아니, 그리고 한두 번 방문했는데 뭐 직원분들이나 뭐 알아보셔서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이병헌 씨, 제가 계산할게 이럴 왜, 분이지. 왠지 그러는데. 아싸, 뭐 이렇게 먹을 분이냐고요. 나 이병헌이니까 도넛 좀 주시오. 도넛 주시오. 에이, 너무하네. 결국엔 디도넛 광고 모델에서 1년 만에 계약 해지되었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만 같은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어요?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웃어넘겼다는 이병헌 님. 호탕하시네. 하지만 이후 시간이 갈수록 이 루머가 사실처럼 떠돌며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병헌은 짠돌이 이미지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뭔 소리야. 이병헌 님 본인이 한 방송에서 직접 해명하게 되었는데요. 광고 촬영 때 이미 40개를 먹어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40개. 너무 유쾌하시다. 이병헌 님이 공짜 도넛을 요구해 광고 모델에서 잘렸다니. 어이가 없네. 정말 터무니없는 루머네요. 누굴 따라한 거예요? 유아인 배우를 따라한 거예요. 놀라웠었어요. 또 이병헌 님은 한 협찬 시계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하죠. 왜 또? 도대체. 영화 촬영 중 의상팀이 준비해준 700만 원가량의 협찬 시계를 차고 700만 원. 무사히 촬영을 마친 이병헌 님. 이후 시계 협찬사에서는 몇 달간 착용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이병헌 님에게 해당 시계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병헌 님이 집에 선물 받은 시계를 보관한 지 약 한 달 후 협찬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물한 시계를 반납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시계를 잘 차고 다니지 않아 보관만 했던 이병헌 님. 연락을 받은 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설마. 응? 시계가 없다. 네? 어떡해. 어떡해. 이에 이병헌 님이 시계가 갖고 싶어서 협찬받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는 황당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버렸는데요. 저런 소문을 누가 내는 거야? 억울해. 몸값으로만 따져도 상위 0.1%에 해당하는 명품 배우에게 시계 도둑질 루머가 말이나 되나요? 말도 안 돼. 이병헌 님은 루머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시계값 700만 원을 변상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수많은 루머에도 웃어 넘겼지만 시계 도둑으로 몰렸던 루머는 굉장히 화가 났다는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해명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얘기를 참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이병헌 님은 올해 칸 국제영화제의 폐막식 시상자로 선정되어 너무 멋지시던데요. 또 한 번 K부심 뿜뿜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대단하시다. 앞으로도 명품 배우로 오랫동안 활동해 주시길 바랄게요. 황당무계 루머에 시달린 스타 13위는 짠돌이 루머에 휩싸였던 이병헌 님이었습니다.